네, 그리고 네. 입대 뉴스도 있죠. 송중기 씨가 어제 입대했습니다. 네, 현장이 아주 난리였다는데 먼저 불미스러운 사건부터 전합니다. 조영구 씨. 네, 첫 뉴스는 불륜이란 거북한 루머에 단단히 혼란스럽습니다. 구체적인 정황 설명과 상대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심각합니다. 되니까 배우 권상우 씨가 미월 여행을, 강예빈 씨가 유부남 스타와 열애 중이다. 대체 이들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때 아닌 루머에 휩싸인 두 사람, 곧이어 사실 무근임을 밝혔는데요. 지난 26일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올린 권상우 씨, 괴로운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소문의 근원지는 바로 증권가 정보지로 알려졌는데요. 내용인 즉, 유명 방송인 여자 스타와 유부남 스타가 만나 여행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소문의 주인공은 강예빈 씨가 지목되면서 과거 이상형 발언이 화제가 됐고 이후 권상우 씨가 언급되면서 논란이 커졌는데요. 이에 강예빈 씨 측의 입장은 증권과 정보지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열애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며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만약 이 소문에 소설이 더해져서 루머가 확산될 경우 법적 대응도 고려 중입니다. 루머에 대한 권상우 씨 측의 입장입니다. 먼저 권상우 씨와 관련한 루머는 사실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우리는 해당 루머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 및 적극 유포자를 찾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뒤흔드는 가정 파탄자로 형사고발 조치도 할 것입니다. 한 번 루머가 퍼지고 그걸 방치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면서 이제는 연예인들이 초기에 강경 대응으로 루머를 이렇게 발본색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온라인을 통해 소문이 빠르게 퍼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권상우 씨. 한편 해명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을 지목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의혹이 증폭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에 또다시 해명에 나선 권상우 씨 측은 권상우 씨가 팬카페에 올린 글에서 제가 아닌 다른 분이라고 언급한 건 아무 의도 없는 말이며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가장으로서 가족이 받을 고통과 상처를 염려했다는 권상우 씨. 그런 남편을 위로하는 듯 손태영 씨는 SNS에 응원 글을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한간에는 증권과 정보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는데요. 연예가 루머의 근원지로 불리는 증권과 정보지. 지난해 한밤에서도 집중 조명한 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연예인 가십은 신뢰성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극적으로 그 순간에 소비하면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책임성 없이 마구잡이로 자극성 위주로 남의 사생활을 난도질한다는 거, 이게 금융정보지의 근본적인 문제죠. 지난 인터뷰에서 루머에 대한 고충을 털어놨던 권상우 씨. 해명해봤자 또 더 상기시키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게 좀 제일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스타들의 힘겨운 심경도 헤아려 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아실만한 최일구 전 앵커가 30억 원대 빚더미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기만큼이나 발음 잘 날없는 크로용팝의 선물 전용 계좌. 두 뉴스 이어갑니다. 직렬 오기통춤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걸그룹 크로용팝. 하지만 화제와 함께 늘 논란의 중심에 서 있기도 합니다. 특정 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부터 컨셉 표절과 네티즌들의 항의로 인터넷 쇼핑몰 광고 중단 등 바람 잘 날이 없었는데요. 컴백 이후 꼬리표처럼 달고 다닌 논란의 연속으로 크로용팝 측은 잇따른 해명과 사과글 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논란의 주인공이 된 크로용팝. 이번엔 선물 전용 계좌 논란인데요. 지난 월요일 소속사 측은 팬들의 선물 대신 현금을 받는 전용 계좌를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정 금액이 쌓이면 팬들의 이름으로 기부하겠다는 취지였는데요. 하지만 그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자 사과글을 올리며 계획을 취소했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소속사 측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요. 26일 날 팬사이트에 선물 전용 계좌를 이제 개설하겠다고 공지하셨잖아요. 네. 크레용팝 멤버들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한 부분들을 그 선물 대신에 그 금전적인 부분들이 이제 모아져서 좋은 곳으로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하는 부분으로 좀 취지를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에서
일단 시작이 된 부분이고요. 선물이란 게 사실은 일종의 뭐 팬들의 어떤 마음 표시인데 왜 네. 하필 돈이었냐라는 의무에 대해서는 좀 어떤 입장이신지. 금액을 모아서 저희가 좋은 일을 쓰고자 했던 부분이 컸었죠. 조금 더 깊